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상황 판단 강의 맡은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자, 뭐 설명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민망해요, 저는. 근데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7급 공무원 상황 판단 준비하시면서 이제 처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 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전용 강의가 어떤 건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급 공무원 이제 7급 공채 PSAT에 대한 전망을 잠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든 동일하게 이제 교수님들이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 민경채보다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5급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예상으론 5급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 상황 판단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민경채 쪽에 가깝지만 퀴즈나 수리 퀴즈나 논리 퀴즈 형태는 그 5급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해 첫 회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 자체가 공부하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상황 판단의 특징은 어떤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 정보를 가공하고 그 가공한 상태의 정보를 다시 대책에 대입을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짬뽕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법조문형 문제를 풀다가 그다음에 그 제시문형 문제를 풀고 계산형 문제를 풀다가 언어적 논리가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문제를 풀때 머리를 써야 되는 게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르고 많이 이제 수험생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해도 점수가 많이 안 오른다. 왜냐하면 이게 딱그 정형화된 연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논리력이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 판단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압축해가지고 그할수 있는 공부 방법, 대비책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빈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 판단 그 전체적으로 이제 교재들을 보면은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뭐한 8개 모듈로 나누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5개, 뭐 12개 더 자세하게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큼직큼직큼직하게 4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저는 크게 그냥 4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법조문형. 그다음에 제시문형. 그 다음에 수리가 강세를 이루는 수리 퀴즈형. 그 다음에 논리 퀴즈형. 이렇게 크게 그냥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약간씩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 의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문제를 풀때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느냐.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25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비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그냥 네 개를 뭉뚱그려 가지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정보를 분석을 하는데 빼먹는 게 없어야 돼요. 특히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다 맞아야 될 파트가 법조문하고 제시문형은 빠른 시간 안에 풀고 다 맞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리 퀴즈나 논리 퀴즈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수가 이제 좀 베이스로 딱 안정적으로 깔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법조문 제시문형이 반이에요, 반. 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맞고 들어가줘야지 수리 퀴즈, 논리 퀴즈 요구를 할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다 정보가 중요한데 법조문이나 제시문은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안에서 키워드 위주로 추출을 해야 돼요. 키워드 위주.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다음에 정보를 꺼냈는데, 이 정보들을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가공.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학생들 이제 수험생들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지를 가끔 제가 받아봐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계산이 막 이쪽에 했다 저쪽에 했다 아니면 문제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때그때 바로요. 근데 상황 판단은 계산 위주의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갖다가 한번 1차 가공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가공하는 단계. 근데 이제 가공하는 단계는 주로 수리 퀴즈나 논리 퀴즈, 그 다음에 제시문형에 적용이 되죠. 제시문에서도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가공을 할 때 단순 가공이 있고 그 다음에 추론을 통한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 정보들을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해결이나 대책 단계로 가잖아요. 해결이나 대책 단계로 갈 때 그 가공을 할 때 단순하게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머리를 쓰는 방법이 달라요. 단순 가공이냐 추론이냐 그 다음에 해결책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결책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단순 가공은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가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가공을 할 때 추론이 필요한 문제는 그 부분을 못 찾아내면 그 문제가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답안지나 해설지나 아니면 강의를 보면 아, 이거를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되게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제 의도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보를 빠르게 가공을 하는 거죠. 법조문형, 제시문형은 주어진 법조문이나 제시문을 키워드 위주로 분석을 하고 정보를 분석을 하고 바로 해결 단계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 제시문형 일부 중 그 다음에 수리 퀴즈, 논리 퀴즈는 정보를 빠르게 단순 가공을 할 것이냐 추론을 할 것이냐 추론 가공을 할 것이냐 이거를 빠르게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여러 가지 머리를 문제마다 다르게 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영역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 제일 힘든 이유는 3교시라는 거죠. 앞쪽에 언어 논리 보고 자료 해석으로 한번 계산 때문에 멘붕이 왔는데 3교시 딱 와서 상판 보니까 또 계산이 나오고 추론이 나오고 막 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조금 불안한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7급 같은 경우는 PSAT를 하루만 보죠. 하루에 PSAT만 봐요. 그러면 한번 원래는 이제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5급 같은 경우에는 1, 2교시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봐요. 상판을요. 숨 돌릴 시간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하루에 PSAT를 60분짜리를 3개 보는데 점심시간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달아 본다라는 얘기예요. 60분, 60분, 60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요거는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불안한 요소는 맞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상황 판단 문제를 풀 때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 머리 회전을 하는 게 두뇌 회전을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판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문형, 제시문형, 수리 퀴즈, 논리 퀴즈 이렇게 저는 크게 네 개로 나누고 상황 판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가공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해결 대책을 하는 과정 이거를 중요시한다라는 거.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아, 저 선생님은 희한하게 풀던데?
뭐 이상하게 풀던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생각을 해서 특이하게 풀었는데 실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게 몇 퍼센트나 될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제가 수업을 했는데 와 이런 반응이 나왔던 풀이를 보고 실전 시험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베이스로 그냥 그 추가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는데 일반적인 풀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접근 그 다음 약간은 정보 가공하는 경우를 기계화시켜요. 그러니까 표도 만들고 분석하고 키워드 분석하는 거를 연습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를 시킨다고요. 그죠? 이렇게 연습을 통해 가지고 딱 모듈처럼 만들어 놓고 일단 일반적인 풀이 연습.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별거 없네. 이러면 저는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풀이잖아요. 시간 내에.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를 풀었어요. 우와 그랬는데 시험 때 적용할 수 있느냐?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논리력이 탄탄하게 쌓이고 기초적인 논리력이 탄탄하게 쌓이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특이한 풀이가 접목이 돼야지 특징적인 풀이, 희한한 풀이 그거를 쫓다 보면은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거의 법조문형, 제시문형, 수리퀴즈 일부 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문제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진짜 머리를 써야 되는 게. 그래서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전 강의를 4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근데 4월도 4월에서 해서 6월까지 말까지 해가지고 7월 달에 시험을 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PSAT 자체를 중요도를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공 해야 되니까. 전공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나는 6월에 바짝 갈 거야. 기초 논리력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안 쌓여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4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 기초 논리가 쌓여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데까지 습득하는데 최소한 두 달, 세 달 이상은 필요하고 6월 달은 파이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4월 두 달밖에 없고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실전 강의 만들어 놓은 거는 8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8회 동안 함축적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킬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바짝 해야 된다. 근데 PSAT를 비중을 높이면 전공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의를 만들 때 와가지고 여기서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만 연습하면 전공 과목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와서 하시면 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월부터 하는 강의 자체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첫 회차랑 1회차랑 2회차는요. 그 기본서에 나오는 함축적인 내용들 요 네 개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랑 연습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듈로 보면은 뭐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에 대해서 키워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수리 퀴즈에서 수리 계산에 필요한 것들, 기본 개념들. 근데 이거는 자료 해석에선 되게 중요한 거 많죠. 뭐 분수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가중평균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그 부분을 잘해 두시면 여기는 조금 쉬워요. 상황 판단은 계산력을 확인하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정보를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단계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빨리 찾는가를 확인하는 과목이지 절대로 계산 위주의 파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계산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 계산에서 필요한 모듈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리 퀴즈랑 논리 퀴즈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상황 판단 우리가 하나하나 거기 문제 드린 거 보면서요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판단,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파악,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지울게요. 일단 뭐 상황 판단 모의고사 보시면 1번에서 만나게 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법조문형. 1번, 2번 거의 법조문형 아니면 제시문형이거든요. 이제 법조문형 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법조문형 연습을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법조문형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전공 과목 중에서 법 과목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하고 케이스에 적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상황 판단에서는 어떤 뭐 민법이다, 상법이다, 형법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법조문이 하나 딱 나오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파악보다는 이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 위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이제 풀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풀이를 하는 게 우리가 실전형에서 좋은지 한번 볼게요. 네,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분 시간 금방 지납니다. 네. 다 푸셨나요?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시선을 좀 봤어요. 시선을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는지. 자, 지금 보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법조문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를 다 읽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매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선지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매칭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사람마다 풀이하는 특성이 있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은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의 접근 방법은 최소한 어떤 조문이라든지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제시문의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한 번은 보고 선지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야지 읽고 왔다 갔다 여기 읽고 또 조문 찾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전 수업 때는 그 부분을 연습을 하는 걸 따로 좀 하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이거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키워드 체크하면서 가기 전에 보통은 이제 조문이 몇 조 몇 조 몇 조 해가지고 조문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한 개 조로 되어 있고 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긋기는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문부터 일단 그 항부터 보면은 재산 명시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쭉쭉쭉 읽어가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산 명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신용, 전산만 관리하는 명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다. 요 정도 체크하고 내려가는 거죠. 빠르게 쭉 가면서요. 그죠? 그 다음 채권자 1항 신청, 그 다음에 조회 특정 기관 단체를 특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비용을 미리 낸다. 요 정도. 그죠? 그 다음 저는 요렇게 안 보고 옆으로 보니까 조금 실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이
규정에 따라 조회, 인적사항, 기관단체장에게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 신용에 관하여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 정도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기관장 이렇게 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 자, 이제 우리가 법조문에서 키워드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튀어나와요. 과태료와 벌금, 허가와 신고, 해지와 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용어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누구든 재산조회 결과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이 문제에서 벌써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문제를 푸실 때 이런 키워드들이 빠르게 어느 정도는 분석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저는 천천히 하느냐고 여기다가 이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키워드 분석하는데 30초에서 40초 정도면 돼요. 아무리 길어도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게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키워드 분석이 연습이 되면은요, 특정 사안에 적용이 되는 이제 좀 특별한 문제들 몇 개는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키워드가 머리 잔상에 남아가지고 얘를 보고 바로 풀 수 있어요. 이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나중에요. 그럼 보시면 1번 볼게요. 채무자 갑이 제출한 재산 목록, 재산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자 여기서 걸렸네요. 직권. 아까 전에 딱 체크해 놓은 거 보니까 채권자의 신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키워드들 체크한 거 안에서 걸린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 재산 명시 절차, 관할 법원, 채무자 명의, 공공기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거부할 수 있다. 자, 얘를 딱 보고 바로 가니까 여기 세 번째였죠.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 때는 자명하게 답이 나왔다. 그럼 2번하고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 하나만 볼게요. 일단 저기 과태료 벌금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꼭 하나씩 들어가요. 그럼 보면은 여기 있네요. 네 번째.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대요. 그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과태료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 벌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법조문형에서는 키워드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통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 정확하게 더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최소화하는 연습을 해야죠. 어떤 분들 키워드 찾아라 했더니 V표가 난무해요. 그러면 거의 다 키워드란 얘기잖아요. 진짜 빠르게 보면서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법조문형에서 시간을 벌어야죠. 제시문형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리 퀴즈, 논리 퀴즈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번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조문형 공부를 할 땐, 정보 확인을 할 땐 키워드를 반드시 체크해라. 그걸 습관화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문제를 골랐고요. 자,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이게 정보 추론형 문제거든요. 잠깐만요. 요거 넘기고. 이건 정보 추론형 문제 중에서 제시문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리 계산형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고른 이유는 이제 문제 한번 이제 시간을 드릴 건데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라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라.
함부로 상식을 넣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을 반영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정보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또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해 주세요. 자, 또 시간 지났습니다. 2번 문제 설명 들어가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보면 다음 글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황의 기억에서 디귿쯤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제시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고시에 대해서 응시율, 결시율,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다. 맞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응시율은 전체 시험 대상자 중에 이제 용어가 막 반복이 되면서 이거를 읽을 때 헛갈릴 수 있는데 아, 난 이 정도는 안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용어들이 나올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응시율 딱 해놓고 전체 시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응시한 자를 수치화했다. 그 다음 결시율, 시험에 응시한 자들을 응시한 자 중 출석하지 않은 결시자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 시험 대상자인 건 응시율밖에 없어요. 결시율은 분모가 바뀌죠. 비율을 찾을 때. 그 다음 합격률은 출석한 응시자 중에 시험이 요구하는 점수를 획득한 자의 비율이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보면은 일과대학 졸업을 하고 예정인 사람들이 이제 시험 대상자가 3,000명이다. 시험 대상자가 3,000명이고요. 응시한 사람이 2,400명이었다. 근데 출석하지 아니한 자들이 5%다. 자, 지금 여기 결시율이죠. 그 다음 2020년 의사고시의 합격률은 90%다. 자, 이때 이제 의사고시 응시율, 그 다음에 결시자의 니은명이 합격자는 몇 명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응시율이잖아요. 그러면 응시율은 빠르게 저기 보시면 전체 중에 3,000명 중에 응시자 수 2,400명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비율로 바꿔주면 여기는 80% 이렇게 될 거예요.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3,0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400이 되느냐? 0.8이죠. 그래서 그냥 시간 안 세우고 80%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거는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4번, 5번으로 압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시자 수를 구하래요. 근데 결시자는 결시율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 그러니까 2,400명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퍼센트냐면 위에서 자료를 보니까 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400명에 0.05, 그러니까 120이에요. 여기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도 실수 없이 가면 돼요. 그래서 결시자는 이제 합격자는 몇 명이다. 근데 합격률이 몇 퍼센트였냐면 90%예요. 그런데 합격률은 출석한 응시자 중에 점수를 획득한 비율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살짝 2,400이 아니라 120명이 빠진 2,280명에 대해서 90%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빨리 하다 보면 이거 2,400으로 계산한다고요. 혹은 뭐 3,000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도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이 2,400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답이 5번에 있어요. 2,400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상식을 넣지 마라. 그냥 머릿속에서 한 걸로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라? 주어진
제시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한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도 181872 그럼 끝자리 2, 2 그래서 4번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계산적인 스킬이니까 크게 상판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앞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끝자리만 확인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2번 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는 그냥 근데 의외로 이 문제도 출제를 해봤을 때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3번 문제 2분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2분 지났습니다. 3번 문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그 풀어보시라고 한 이유는 이제 정보를 단순 가공하는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단순 가공의 첫 번째 단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빠르게 써야죠. 그죠? 단순하게 정보들을 여기서 보고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안 돼요. 그 정보를 갖다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가공하는 거 볼게요. 여기서요. 7월의 첫날 갑은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갑은 그달 마지막 월요일인 네 번째 월요일 자동차를 찾으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달 마지막 금요일 네 번째 금요일에 찾으러 갔다. 그러면 네 개의 월요일과 네 개의 금요일을 표기해야 돼요. 여기서 가공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을 갔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치를 해서 네 번째 월요일을 놨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편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월요일날 못 찾았으니까 금요일은 그 월요일 이후겠구나 라는 편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전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금요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금요일이 돼가지고 맞죠? 첫 번째 월요일이 그 다음 주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월화수목금만 월하고 금만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버리면 얘를 선택해서 이걸로 시작을 해요. 보통은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해답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달력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팁이 추가되는 거죠. 크지도 않은 팁이에요. 얘가 1일이면 5주차가 29일이다. 요 정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해두면 풀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특히 편해져요. 7월에 첫날 맡겼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찾았다라고 하니까 8월에 첫날은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이 전체 1일부터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팁은 돼요. 근데 굳이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정답을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 이제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모순이 생겨서 안 나와요. 답이요. 해보면은. 근데 여기를 보면은 금요일은 안 돼요. 그죠? 목요일이 근데 만약에 1일이 여기 들어가면 얘가 5주차가 되잖아요. 29일. 그러니까 1일이 하나가 움직이면 여기가 29일이 돼요.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30, 31일 하면 여기서 딱 끝나네요. 그러니까 매칭이 바로 끝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일이 7월 1일이 화요일이어야 되고 목요일은 31일 날 끝나니까 8월 1일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할 때 지금 단순하게 달력을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네 번째 월요일까지 있고 금요일도 네 번째까지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가공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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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씩 표기한 것까지가 정보의 가공인 거예요. 단순하게 달력 그리는 게 가공이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 편견에 사로잡혀서 월요일날 못 찾았으면 금요일은 그 다음에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앞뒤가 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기초적인 논리가 쌓이는 거지 이건 특별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상판은 실력이 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래서 정보 단순 가공하는 형태 문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도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제시문이 길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현격하게 달라져요. 그런데 한번 요거는 3분 드릴게요. 3분이요. 그래서 3분 동안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3분 또 지났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도 얼마나 이제 그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가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표로 만들고 계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공 단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뭐 상 1%? 이 정도 됩니다. 저도 항상 가공을 해요. 문제를 풀 때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제가 주어진 이제 키워드랑 포인트를 보고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갑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과 이때 원석의 개수, 원석은 정수 단위로 채굴을 한대요. 자, 보석 가공 업자가 있고요. 목걸이형 보석하고 반지형 보석을 1차 가공을 하고요. 1차 가공을 하고 나면은 목걸이형 보석이 60개 나오고 반지형 보석이 40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된 보석들, 뭐 요거는 이제 라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보석들 1차 가공 직후 판매할 수도 있는데 2차 가공을 통해 보석 한 개는 목걸이 한 개로 그 다음에 반지형 보석 한 개는 2차 가공을 통해서 반지 한 개가 생성이 된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로 2차 가공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이윤의 2차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할 때 이윤보다 큰 경우에만 2차 가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일단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키워드는 60개, 40개. 그러니까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요 정도 파악. 자, 그 다음 단계 내려가면은 원석 채굴. 채굴할 때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근데 두 번째 채굴 이후에는 원석 한 개당 비용이 100만 원씩 증가한다. 자, 여기서 일단 이거 공식으로 만드는 거 버리자. 왜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처음에 300, 그 다음에 400, 그 다음 400이 더해지고 500이 더해지고 600이 더해지고 등차 수열을 방정식화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상판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계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가공을 할 때 표로 만들어서 나열을 해봐야 되겠구나. 노가다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석 채굴 비용은
4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두 개 채굴 할 땐 7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설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1차 가공. 1차 가공 비용은 250만 원. 그다음에 목걸이는 개당 7만 원, 반지는 5만 원이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죠. 하나 판매하면. 그런데 2차 가공을 했더니 2차 가공 비용은 그 목걸이용은 비용이 40만 원인데 이익이 5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을 빨리 해야죠.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얘는 판단을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아, 얘는 7만 원이었는데 2차 가공하면 10만 원이구나. 비용과 판매 금액의 차액이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목걸이는 2차 가공 가야 된다. 자, 그런데 반지는 2차 가공 비용이 20만 원. 근데 판매하는 게 5만 원이래요. 이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는 1차 가공에서 끝나야 돼요. 물론 저는 지금 여기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연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 읽으면서 가공을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면은 목걸이가 60개, 그 다음에 반지 40개 이렇게 가공이 되죠. 근데 보니까 우리 비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채굴 비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1차 가공 비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차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목걸이의 이익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목걸이는 2차 가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반지는 1차죠. 맞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팁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원석의 개수가 두 개부터 시작하잖아요. 두 개부터 안 하고요. 기본 단위인 한 개부터 써요.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할 때 배수로 그냥 쭉 늘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먼저 썼을 때는 나누고 다시 배수로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를 하나 써요. 한 개일 때 채굴 비용이 얼마냐면 지금 300만 원이라고 했고요.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긴 400만 원 더해지니까 7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더해지니까 1200만 원. 그 다음 600만 원 더해지니까 1800만 원. 이렇게 돼서 가공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차 가공 비용을 써요. 1차 가공 비용은 한 번에 250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차 가공 비용은 2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50, 500, 750. 아, 이게 좀 누워서 쓰니까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75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약간 머리를 쓸게요. 목걸이는 2차잖아요. 그러니까 비용하고 이익을 차액을 아예 생각을 할 거예요. 비용과 이익의 차액. 그러니까 비용은 지금 40만 원이 들어가고요. 한 개 팔 때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하나 팔 때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하고 이익까지 생각을 해서 10만 원. 근데 10만 원이니까 60개니까 얘가 기본이 6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지는 어떻게 돼요? 반지는 5만 원씩이었죠. 근데 5만 원씩 40개. 200. 자, 이제 가공이 끝났어요. 그 다음엔 해결책 나오면 되죠. 계산만 해서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수로 늘어나니까 1200, 여긴 1800, 여긴 2400, 그 다음 여기는 400, 600, 800. 그래서 여기 이익에서 비용 들어간 거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일 때, 아이고, 이게 3개일 때 450이라는 최대 이윤이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갖다 머릿속에서 그냥 확인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복받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판 문제들을 풀거나 연습을 할 때는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해결책이나 대책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계로 정보를 분석을 해주는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대부분 보면 여기다 썼다,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했다, 저거 계산했다. 그 다음 대입법을 사용하는데 얘는 대입법도 힘들어요.
어차피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원석 3개일 때 다 계산해야 돼요. 원석 4개일 때 다 계산해야 되고 원석 2개일 때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표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두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정보를 받아들이면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에서 확인 작업하는 것 빼고는 반드시 가공을 해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 속도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빨라져요. 정말 특이한 풀이 상판에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강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얘 출제자 의도 뭐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정보 확인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해결책 만들고 대책 찾고 이 단계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숙지시켜가지고 속도도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야지 상판엔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식들이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5번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3분 드리겠습니다. 3분이요. 여러분들 3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시간 3분 지났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제가 고른 의도는 뭐냐면요. 상황 판단적인 접근은 무엇이냐? 이거를 물음표를 던지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상황 판단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해석과 달리 복잡한 계산 안 나와요. 복잡한 계산 안 한다라는 거죠. 보기를 보면은 확률이 1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확률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상판에서 요구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판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단순 가공하느냐 추론을 통해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결정이 된다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정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시계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을 하며 규칙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판을 삼아서 12시 정각에 놓고 시작을 하고요. 짝수가 나오면 말을 시계 방향으로 1시간, 홀수가 나오면 말을 반시계 방향으로 1시간 이동시킨대요. 자, 여기까지 보고 저는 바로 시계를 먼저 그리죠. 그죠? 그래서 뭐 12, 6, 3, 9, 1, 2, 4, 5, 7, 8, 10, 11. 왜냐하면 정보를 나열할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시계니까 시계 그려야죠. 그죠? 자, 그런데 짝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간대요. 그러면 짝수는 이쪽으로 1시간이 플러스 된다. 정보를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시간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갑과 을이 번갈아 주사위를 12번씩 24번 던져 말의 최종 위치로 게임의 승자를 결정을 하고 1시부터 5시면 갑이 승리하고 갑 여기는 을 이제 정보 분석이 끝난 거예요. 가공이요. 맞죠? 근데 얘는 단순 가공이 아니라 첫 번째 그 다음에 6시나 12시는 무승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보기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가공된 자료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쉬워지는 추론 하나. 첫 번째 문장이죠.
보세요. 24번을 던져요. 그런데 얘가 한번 가고 이게 보시면요. 플러스 쪽으로 짝수를 플러스라고 하고 홀수를 홀수를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면 2가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즉 갑이 한번 던지고 을이 한번 던지면 무조건 위치는 짝수에만 가 있어요. 이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추론으로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얘를 못 찾고 확률을 계산해야 되냐? 이거를 실제 확률로 계산하려면 머리가 터져요. 그죠? 자, 이거를 알아냈어요. 짝수번, 갑과 을이 12번씩 던져서 총 24번 던지니까 짝수번 던졌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리 하더라도 무조건 짝수 위치에 도착한다. 그러면 3시에 도착할 확률은 제로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판적 풀이,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고 막 이제 대놓고 계산 문제 앞쪽에 있었잖아요. 우리 가공해가지고 뭐 그 이윤 계산하는 건 있었는데 얘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머릿속에 이게 딱 박혀야죠. 상황 판단, 너무 복잡한 계산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다가가는 논리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가공,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상황 판단이다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거 볼게요. 말의 최종 위치가 4시일 확률과 8시일 확률은 같다. 자, 보세요.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데 4시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8시, 아이고 왜 이래, 4시하고 8시가 딱 대칭형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확률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대칭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하더라도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얘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에서 배제해야죠. 기억 들어간 거 치우고,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간 거 찾고, 그럼 디귿, 리귿, 디귿, 리을 이제 보면 되는데, 디귿, 을이 마지막으로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것보다 짝수가 나오는 것이 갑에게 항상 유리하다. 이건 모르죠. 왜냐하면 23번째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있는 위치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에 짝수가 나왔다라고 해서 갑이 유리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문장이구나. 그래서 4번은 볼 거 없이 정답은 니은 리을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4번도 한번 볼게요. 을이 22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이동시킨 결과 12시에 있대요. 여기 있대요, 여기. 그런데 갑이 승리할 확률은 무승부가 될 확률보다 낮다. 자, 여기 아까 써놨네요. 갑이 승리하려면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맞죠? 짝수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확률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은 곱으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이고요. 얘도 4분의 1, 4분의 1인데 합쳐주니까 12시에 자기 자리로 돌아올 확률은 4분의 2,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무승부가 될 확률보다 낮다 했으니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선지 보기까지 보고 정답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냈는데 그 정보 가공하는 단계에서 추론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느냐, 아까 전에 무조건 짝수 위치에 있다,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습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기초적인 논리력이 쌓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요거, 앞으로 갔네요. 자, 이번에 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아마 그 모의고사 보셨다라고 그랬죠?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였나? 아니면 제가 그냥 추출한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 어휴, 이제 분석 추론 형태, 정보가 주어지고 계산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사실은 얘는 퀴즈형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리 퀴즈형에 포함이 되기는 해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정보 제시형 문제나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보는 제시가 됐지만 퀴즈 형태 영역 중에 하나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6번 문제도 요거는 시간을 3분에 드릴 거고요. 요거는 설명할 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또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분 드릴 테니까 시작해 주세요. 꼭 맞춰야 된다 그것보다는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해 주시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네,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6번 푸실 때요. 근데 사실 6번 문제를요, 평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일반적인 논리력을 갖고 우리가 상반 연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요. 3분에요. 3분에 부족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뭐 빨리 풀 수 있다 뭐 이런 방법들이 나와요. 특이한 풀이들이요. 이제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왜 제가 선별을 했냐면 제가 첫 번째 설명해 드리는 방식하고 두 번째 설명해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 설명해 드리는 방식이 이제 강사가 이렇게 풀었는데 정말 특이하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실전 시험에서 접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배우는데 노력을 할애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두 번째 풀이를 가르쳐 주느냐? 시야를 넓혀야죠. 논리력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 좋지만 무조건 그렇게 푸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대로 가볼게요. 먼저요. 자, 지금 보면은 정보를 보니까 알키메데스 대장장이 왕관이 순금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질량 1kg. 1000g이고요. 왕관을 물에 가득 찬 용기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넘친 물 부피를 측정했고 밀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금은 20, 은은 10, 구리는 9, 철은 8. 맞죠? 그 다음에 밀도, 질량, 부피 사이의 관계는 아래식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각 밀도, 질량, 부피 변화나 금속 간의 반응은 없고 둘 이상의 금속을 합해 왕관의 질량은 각 금속의 질량과 또는 부피의 합과 같다. 네, 이렇게 그냥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는 거예요. 기억은 좋아요. 기억은 좋아요. 왜냐하면 금으로만 만들었대요. 금으로만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부피가 50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부피 공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 부피는 여러분들 이제 분수 계산할 때 많이 보셨겠지만 둘이 자리 바뀔 수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밀도분의 질량이구나. 자, 그러니까 기억은 밀도는 20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1000g. 자, 여기 그램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단위 통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50 세제곱 센치 이렇게 해가지고 부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억은 찹니다. 요렇게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요 지금 보면은 넘친 물의 부피가 80이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면 왕관에 포함되어 있는 은의 부피는 왕관에 포함된 금의 부피의 3배이다. 그죠? 자, 이제 얘는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얘는 금과 은이 있는데 얘네들의 질량을 모르는 상태예요. 맞죠? 그럼 왜 질량을 미지수로 잡느냐?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부피는 질량을 통해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잡자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 20분의 X, 여기는 10분의 Y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방정식이 나와요. 둘이 더한 게 1000이어야 되고 얘네 둘이 더한 게 8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연립방정식 25 곱해주시면 X 더하기 2Y가 1600이 되고요.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 Y는 600, 그 다음에 X는 400. 그런데 요게 답이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죠? 부피의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부피의 비는 20분의 400이니까 20분의 400이니까 20이고요. 얘는 10분의 600이니까 60. 그러니까 3배가 딱 맞네요. 맞죠?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가 이제 자료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가중평균 문제로 보이세요? 보이시면은 가중평균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 사실은 얘는 직관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에 의해서 가중평균인 게 감이 오시는 분들은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볼게요. 얘가 왜 가중평균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네. 니은을 기준으로 해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직관적으로 질량, 그 밀도에 대해서 가중평균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감으로 찾고 나중에 확인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이시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풀이는 일반적인 풀이가 아닌데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논리력과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예요. 그게 주가 돼선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주가 돼선 안 돼요. 자, 일단 볼게요. A와 B를요. 그냥 금속으로 이렇게 놔두고요. 얘가 자꾸 밀리네요.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밀도를 A하고 B라고 해볼게요. 밀도에 대해서 가중평균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의 부피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합친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A와 B에 더했을 때 밀도는? 그럼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그럼 질량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질량을 찾아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풀이법이 아니에요. 아직요. 연구단계예요. 연구단계 우리가. 왜 밀도에 대해서 가중평균이 성립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구하는 거. 그러면 보면은 얘는 AX죠. 얘는 BY가 돼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밀도는 부피가 더해져야 되니까 X 플러스 Y가 돼야 되고요. 질량이 더해져야 되니까 AX 플러스 BY가 돼요. 자, 분리해서 볼게요. X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A. X 플러스 Y분의 B. 가중평균이죠. 부피에 대한 부분이 가중치가 돼요. 부피 두 개를 더한 것에 X의 비율. 가중치잖아요. 중요도. 맞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X 플러스 Y분의 Y 하니까 여기가 가중치가 돼요. 중요도. 그죠? 거기에 A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가중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중치가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얘가 아 하는 풀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니은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리력을 키워야 돼요. 니은 볼게요. 자, 그러면 밀도에 대해서 얘는 가중평균이 성립을 한다. 자, 그러니까 자 부피가 80이래요. 부피가 80. 부피가 80이면은 밀도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1000이잖아요. 80분의 1000이니까 12.5가 돼요. 맞죠? 12.5. 자, 그런데 밀도가 20인 녀석하고 10인 녀석이 더해져서 가중평균이 12.5가 됐어요. 맞죠? 그럼 7.5랑 2.5니까 여기 3대 1이죠? 그럼 거꾸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3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풀이처럼 보이지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연구를 하면서 논리력을 증강시키는 건 좋다 이거죠. 상황 판단 공부할 때. 근데 풀이 자체가 얘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걸 모르는데. 검증이 안 됐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으면 아, 요거는 기억할 수 있겠죠. 밀도의 합은 가중평균이 적용될 수 있구나. 근데 시험 때 때마침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나오면 올래.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가중평균으로 접근을 했을 때 리을이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볼게요. 리을이.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넘친 물이 120이래요. 여기 위에 지워도 되죠? 위에 지울게요. 그리고 실제로 상판에서 가중평균이 거의 작용하는 예는 이제 가중평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자기한테 맞는 풀이로.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가평균을, 가평균과 가중평균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 계산을 하는 것은 되게 필요해요.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수업 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 요거 리을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가중평균이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식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은 노가다가 돼요. 3분이 아까 부족하셨죠. 그죠? 3분이 부족한데 사실 저는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만나면 나중으로 넘기는 문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명확한 거 보이면은 그냥 바로 푸는데 일단은 놔두고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리을 볼게요. 근데 리을이 얼마나 쉬워지냐면요. 자, 넘치는 물이 120이래요. 자, 밀도에 대해서 우리는 가중평균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120분의 1000이 밀도예요. 그러면 얘 약분하면 8.xx가 되죠? 맞죠? 자, 그런데 금은 20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중평균이 8.xx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8.xx보다 작아야 되니까 8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철을 포함하고 있다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밀도 중에서 8.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둘을 합쳐가지고 밀도가 8.xx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20하고 8보다 작은 녀석이 있어야지 이 안에서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8보다 작은 쪽에 변량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철만 9보다 작고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중평균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는 풀려요. 맞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시험 때 얘는 밀도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밀도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얘를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시험 때.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도 이제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로 원래 우리가 풀이하는 방식.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신기? 저렇게도 풀 수 있네? 수업을 이런 방향성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네? 교수님 수업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별 차이 없네? 이게 가장 좋은 상판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그 다음에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막 특이하게 풀고 빠르게 풀고 하시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의 논리력을 쌓아가면서 길러가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수업 구성도 이제 4월부터 할 수업 구성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상판 공부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